네, 저 완전 길치, 그러니까 게임에서 길치예요. 현실에서는 길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게임들 보면, 아, 난못 찾겠어, 길을. 뭔가 있어. 피로 더럽혀진 메모를 찾았다. 그래서 메모를 어찌라고? 다시 거기 가봐야 되나? 어? 희미하게 4735라고 써있대. 와, 설명이 써있었구나. 4735. 오케이! 와, 또 어디가 열린 거야, 그래서. 아니, 좀 눈에 보이는 데가 열리라고. 응? 그거는 진작에 했습니다. 물 있는 데서 누른 거. 입구인가? 입구 가야 되나? 입구? 입구? 입구가 열린 걸까? 과연? 나갈수 있는 걸까? 입구가 열렸을까? 안 열렸죠! 입구는 아니었던 것이었다. 나쁜 놈. 여기 없어. 여기는 숨을 데가 이상하게. 왜 없을까? 어우, 나 되게 잘해. 나 진짜 잘해. 나가, 나가, 나가라고! 제발. 에이, 막혔어. 리엘레 언제 왔죠? 어서 오세요. 여기 열렸구나. 하하, 여기가 열렸었어. 근데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오는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 도와줘요, 아저씨.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 있다. 어디 숨어, 어디 숨어. 여기 지옥이요. 숨을 때도 없고요, 갈 때도 없고요.
보셨습니까? 저의 페이크 방금. 겁나 잘해. 와, 밤새 달릴 수 있겠어 이거. 여기서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죠? 여기서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도 못 가. 그러니까. 거기 그냥 껴있어라 너. 어? 그냥 거기 껴있으면 안 될까? 쫓아오지 말고 좀. 아 이러면 또 왼쪽으로 도망갈 거 아니야 이게. 야 숨으면 그냥 가주면 안 되겠니? 숨어 있을 때는 계속 도망가게 하지 말고 좀. 숨을 데가 없냐? 숨을 데가 이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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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계의 열쇠를 찾으러 가죠. 명계의 열쇠를 찾으러 갈까요? 여기 아니잖아. 명계의 열쇠를 가지러 갈까요? 명계의 열쇠를 가득히 담아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네. 가오가 이거 가가가 가가가 가오가 이거 가가가 가가가 가오가 이거 명계의 열쇠를 찾았다. 저장할 거야. 열쇠를 찾았다. 여긴 진짜 지옥이네요. 진짜 지옥이네. 이거 다 진짜 한편으로는 이건 진짜 지옥이다. 이건 진짜 기분 나빠. 어? 여기 왜 안 열... 원래 여기 안 열려있나? 이 다음인가? 아 여기지. 저장해야지. 자 이제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끝없는 저장. 명계 열쇠 럭셔리 온. 됐다. 뭐야 이거? 골라주세요. 뭐지? 전기톱, 쇠망치, 곡괭이, 녹슨 둔기, 왼팔, 목, 몸통, 헐. 휘발유, 냄새, 알 수 없는 재료, 헐. 예, 주무세요. 또 뭐야? 지금까지 죽이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면 이걸 먹어주세요.
뭔가 있다. 휘갈겨 쓴 메모. 7236, 7236이네. 그렇지. 7236, 7236. 흔정한 일님 안녕하세요. 7236, 7236. 이건 함정이라 그... 딴딴따라따드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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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7236 7236 키코드 입력 7 2 3 6 Yes, good. 입력 확인. 전송 시스템 전송할 장소. 어? 사륙장, 처형장, 의식실, 피난소? 뭐지? 뭐 할까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 거 따르겠습니다. 사륙장, 오케이. 변경 완료. 끝입니까? 사륙장과 의식실, 아, 뭐야, 피난소 두 가지 의견이 있네요. 어, 열렸어, 여기. 아,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거야. 그럼 피난소네. 사륙장 누구야? 사륙장 누구야? 어? 어, 깜짝이야. 변경 완료. 피난소로 가자! 오, 좋아. 잠깐만, 뭐, 나, 뭐, 저거 위에. 아유, 정말. 위에 그거 거시기 했어야 돼. 스위치가 있었어요, 스위치가. 여기 스위치. 뿡! 좋아. 가자! 가자! 어디까지나 쫓아가는구나. 아, 뭐야. 와, 이벤트 신인 줄 알았더니. 나 이벤트 신인 줄 알았더니. 뭐야, 저장도 안 했어, 나? 아, 이거 메모 받고 나왔구나. 메모 받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였죠? 7236. 아잇! 7
2, 3. 제가 왜 저장 안 했는지 알아요? 어? 제가 깜빡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조금이나마 더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저의 마음심에 일부러 제가 게임 되게 못해갖고 막 헤매는 것 같죠? 그것이 다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 하기 위한 저의 또 마음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못 믿으시겠습니까? 뭐죠? 뭐죠? 그 썩소 같은 저 느낌은? 그.. 저 뭐죠? 간다! 닥쳐라! 언제 언제까지나 쫓아오는구나? 어, 저거 눌러야 되나 보다. 반응이 없다! 뭐야? 아, 이건 이거구나. 저 끝에 있나 또? 또 뭐야? 또? 어? 눌렀는데? 아 뭐야 아 이거 또 있구나. 굿 굿 굿 굿 베리 굿. 어 뭐야 또 있어? 와하. 아 쟤를 여기 유인해야 돼? 헤헤헤. 살아남은 건가? 또 여기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다진고기, 다진고기입니다. 그럴 수가... 모두에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열차 안에 고기가 격렬히 저항하고 있으니 발견하는 즉시 때려 죽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기지 마! 아! 누가 다진고기라고! 고기, 고기, 고기는 진리. 고기, 고기, 고기 죽는 건 내놈이다! 미코토 히무로씨 정신이 들었구나. 다행이다. 걱정했었어. 히무로씨 모두들 이제 괜찮아. 괴이 현상은 사라졌어. 무서웠자야. 네 것도 무서웠자야. 막 다진 고기 될 뻔했자야. 원숭이 꿈 인가?
끝났다! 챕터 3! 아, 챕터 3 끝났네요. 챕터 4인가요? 이틀 후. 그날 이후로 미코토에게 일어난 수많은 괴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괴현상의 종결인가, 잠깐 동안의 안식인가, 그건 우리들이 알 수 없다. 그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우리들은 이어서 히메노 미코토에게 일어나는 괴이 증후군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날 이후로 아무런 진전은 없지만 그 전에 조사한 물건엔 뭔가 단서는 있었어? 그래, 확실하게 자료로 정리해놨지. 이쪽도 문제는 없어. 그렇군. 그럼 지금 바로 설명해줘. 그 전에 힘으로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뭔가 변화는 없었어? 그래, 특별히 문제는 없어. 그날 이후로 24시간 이상 체제로 24시간 체제로 경비하고 있지. 지금으로선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이제 괴현상은 끝났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말하긴 힘드니까 무서운 거야. 만약을 위해 유명한 무당에게 의뢰를 해봤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일방적으로 거절당했어. 이해가 안 가는 녀석이네. 분명 사기야, 그 녀석. 아무튼 내가 조사한 카제로의 역사는 예상을 뛰어넘은 엄청난 것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 쇼타가 했던 말은 전국을 찌른 거였어. 아무래도 카지로 가문의 선대에는 외국의 무당, 즉 샤먼 계통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 뭐라고? 카지로 가문은 한때 몇 가지 비법을 가문의 기술로서 자손들에게 전해져 온 듯해. 어느 시대까지만 말이지. 하지만 400년 전부터 그것이 뚝하고 끊어졌다고 하더라고. 카지로 가문의 비법도 주술사로서의 역사도, 그리고 그 역사는 현재 당주인 카지로 유카의 아버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자기 가문의 역사도 모르고 있다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사실을 캐낸 것만으로도 나에게 있어서는 큰 수확이라고. 카지로의 아버지조차 몰랐던 역사를 네가 어떻게 해서 밝혀낸 거야? 네가 시킨 대로 카지로 가문의 계통에 대해서 조사해보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걸어봤지. 그랬더니 뜻밖의 사실을 알아낸 거야. 무엇보다 지금의 카지로 가문은 어떤 시골에서부터 아주 카지로 이주한 카지로 가문이라고 해. 글도 못 읽고 이제. 아이고 진짜. 아무래도 구 카지로 가문이란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구카지로 가문에 살고 있는 카지로 유카의 할머니 카지로 이오라는 분과 만나고 왔단 말이지. 그 할머니에게 카지로 가문의 기원을 들었다는 건가? 그렇지. 하지만 자손에게도 전해지지 않은 역사야. 그렇다기보다 그 할머니도 어렸을 적에 그때 할아버지에게 잠깐 들었던 것 뿐이고 그다지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더라고. 과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 말이지. 카지로 가문은 주술사로서의 힘이 있었다. 그것의 후에 카지로 유카가 나홀로 숨바꼭질이란 이름의 주술을 행하고 말았지. 그리고 터무니없는 괴현상을 불러내고 말았다. 그것이 이번 괴현상, 괴이 증후군의 진상이야. 바로 그거야. 이번 괴현상이 크게 벌어진 이유가 카지로의 피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하지만 또 하나의 의문점이 남아있어. 왜 미코토는 그 정도로 큰 괴현상을 맞이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히메노 미코토의 가문도 주술사 계통이라고 해. 뭐라고? 수백 년 전 치쿠시 지방에 히메노라고 불리는 일족이 있었어. 그 일족은 유능한 주술사로 예로부터 전해온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계승해왔지. 하지만 주술사라고 해서 서로 같은 것은 아니야. 히메노는 주로 기원과 역병을 봉합하는 주술을 써왔다고 해. 하지만 400년 전부터 돌연히 그 역사가 어둠 속에 묻혀버렸지. 그 점은 똑같군. 카즈로 가문의 역사와. 내가 생각한 가장 큰 의문점은 그녀였어. 요전에 기쿠가와시에서 일어난 집단 실종 사건, 그녀만 살아남은 그 사건이 난 아무래도 뭔가 걸리는 점이 있었어. 지금까지의 경력을 생각하면 보통은 죽었을 텐데. 하지만 히메노 미코토에게 흐르는 피가 괴현상을 완화시켜 주었다고 치면 나름 설명이 되지. 그리고 그녀도 카즈로 가문과 같이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았고. 카즈로와 히메노 둘에게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의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뭔가 엄청난 일이 돼버린 것 같은데? 정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그녀에겐 이 사실을 전할 거야? 그래, 내가 전하고 올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미코토? 전부 들었어요. 젠부, 저에 대해서, 유카에 대한 것도요. 미코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과거의 인연에서 벗어날 순 없어. 전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이제 망설이지 않아요. 저는 제 의지로 이 사건과 마주하고 싶어요. 미코토 겁나게 오그라드는구만. 전 느껴져요. 저 멀리서 서쪽 방향에서. 거긴 혹시 그 카즈로 가문? 모르겠어요. 그저 느껴질 뿐이에요. 이제 끝내야만 해요. 이제 끊어내야만 해요. 제 과거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알았어. 차를 빼놓지. 지호씨, 길 안내를 부탁해. 오케이. 그리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향한다. 그리고 방송은 여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후에 괴담 히사루키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이지. 그때는 죽은 줄만 알았다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오컬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지만 말이지. 아, 네. 이봐 치유씨, 이대로 쭉 직진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 그 길로 쭉 한 시간 정도만 가면 돼. 그러고 보니 너도 그때 엄청났잖아, 그 가파 사건 말이야. 부탁이니까 차 안에선 좀 쉬게 해줄래? 벌써 해가 저물었군. 그러게. 하지만 여기 주인 할머니에겐 이미 연락은 해놓았잖아. 그건 문제없어. 설명은 다 해놓았으니까. 뭐 오늘 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룻밤 숙박하고 가자고. 우선 여긴 여관이잖아.
높으신 분들이 쓰는 곳이지만 말이지. 야, 이제 갈 수 있다. 이제 끝낼 수 있어. 저장하고. 아, 이제 챕터 4죠, 여기가. 일단 조금은 더 진행해 볼게요. 무조건 할머니에게 가야 되는 거겠지? 방금 전에 연락드렸던 히무로 히토시입니다. 이벤트까지는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어서오세요. 일부러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전에 일어난 아드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합니다. 아, 예. 하지만 지금 전력으로 조사 중이므로 조사 보고서가 완성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다시 여기로 방문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연락드린 대로 이번 사건은 상당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나 문서 같은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만. 네, 좋습니다. 꺼리낌 없이 조사해 주세요. 그쪽의 형편이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무상으로 묵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까, 카즈루 할머니? 이미 알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이 여관에 손님이 오는 것은 꽤 드문 일이지요. 일단 이곳은 마을과 떨어진 산속 깊숙이에 있어요. 그리고 TV나 잡지 등의 취재는 전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난리가 없죠. 저는 오랫동안 경영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경이라며 높으신 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이 되어서 거기서 경찰분들은 눈 감아주셔야 하는 일도 조금 있어서 말이죠. 그쪽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뭘 하든 그쪽에 영향이 미치진 않으니까. 저기, 뭔 얘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여기는 돈과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저씨들의 유흥장이란 뜻이야. 너는 아직 모르는 게 좋은 이야기지. 좋아,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벌써 해가 졌으니 여기선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 묵고 가자. 좋았어. 그렇게 나와주셔야지. 내일 새벽에는 경찰서에 돌아갈 거니까 조사는 오늘 안에 끝내도록 하자. 오케이. 요카이. 할머니랑 사진 한 방 찍고 착각. 네가 히메노미 코토구나. 네. 너에겐 여러모로 폐를 끼친 것 같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편히 쉬었다 가렴. 고맙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편히 쉬었다 가렴. 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편히 쉬었다 가렴. 할머니, 저기 근데... 뭐야... 진행돼버렸네? 챕터 4! 노예 가면...